뒤로 가면 또 오늘 어차피 방송 때문에 가면 핫하네. 그럼 이제부터 제173차 긴급의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일어나 정면에 국회의원에 계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여 정면! 바로 이해하고 지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이거 바로 최종 배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한 어제 조국민정수석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을 언제 작성했느냐?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1시간 전에 작성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청와대가 막고 조율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막읍시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의 표가,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300석 꼭 지키겠다. 그런데요,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고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고 명부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다면 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다 보면 단수 어쩔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올림이랍니다. 결국 의원 정수 확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300석 조금 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는 무한대로 늘립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우리 당이 요구하는 270석 우리의 선거제도는 논의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가 찍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진정 대표하는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우리 당이 내놨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는 6월까지가 시한입니다. 왜 논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세우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에 반합니다. 국민 주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구합니다. 우리 당 안 당당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공청회 합시다. 토론회 합시다.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보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저희가 이미 안을 냈습니다. 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되고 결국 권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검경 수사권 논의는 내팽개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사, 검사 마음대로 찍어서 수사하고 그리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우리의 이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또 하나의 칼, 공수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권력 빼놓고는 모든 권력이 장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여섯 명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신문재판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회 권력마저 장악하자는 이 시도입니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260석 이야기할 때 설마했습니다. 260석 좌파 독재 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저는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 너무 패턴났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재해재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왜 어렵사리 열은 국회를 이렇게 팽개치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만 하느냐. 왜 여러분들의 집권을 위한 싸움만 하느냐. 이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로 돌아올 것을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이제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를 정상화하고 이제 민생을 논의한다면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서 논의할 것은 우리의 파탄난 민생과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승적 여야의 합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이제 좌파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정치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철저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교화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선용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보면 제발 좀 국회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국민들 살림살이 좀 제발 좀 챙겨달라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시가 급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국회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악법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할 일 아닙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각,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바른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정당까지도 당리 당략에 매달려서 집권 여당의 꼼수에 동조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거법 고치는데 목을 매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게 많습니까?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야당의 제야당의 이런 반대 잘못됐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우리가 내놓은 법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일반 독주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집권 여당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하는 경우 어떻게 국회가 정상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경제, 민생 챙겨야 될 일 많은데 안 해도 될 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힘 쓰느라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이 일을 결국 심판이 두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답답한 집권 여당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 회피용 악법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1대1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국회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기업 규제 법안 우리가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귀족 노조 우대 법안 막아야 되는데 막혀지겠습니까? 원전 폐기 법안까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념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15,000원, 20,000원까지 그렇게 가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체제 수호 법안들을 줄줄이 폐지할 것입니다. 헌법상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가 그 지키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시장경제 규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다면 이런 반국가적 독재를 막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로 야당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한마디에 5년 전, 10년 전에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고 수사를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수처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 없는 척까지 만들어서 옥죄려고 하고 죄다 잡아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친문 세력, 친정권 세력들만 살아남는 그런 독재 공화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법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와 또 국민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의 독재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되고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야만 이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께 문재인 정권 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결사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우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대우로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싸워 이깁시다.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민생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좌파 영구집권을 했다고 260석 해서 좌파 독재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면서도 또 오늘 이 의총 직전에 추경안이라고 하는 걸 들이밀었습니다. 6조 7천억짜리인데 4조 5천억이 총선용 선심성 소위 경기부양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밀었습니다. 한편으로 뺨을 때리면서 한편으로 또 언론은 정말로 후한무치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배경이 뭔가 또 목적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청산해야 될 이런 상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뭐하마로 지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앞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구조에는 권력기관이 다섯 개로 나눠져서 이 다섯 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이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다섯 개의 권력기관입니다. 지금 국회를 빼놓고는 조혜주 자기 공신록에 들어와 있었던 상임위원을 선임함으로 해가지고 임명함으로 해서 선관위 완전히 장악했고 이민선의를 임명함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을 장악해서 이제 나머지 4개 권력기관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제 국회만 남았다. 국회 장악하면 이게 좌파 영구집권 좌파 독재로 간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개헌선 확보해서 개헌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오오 하다가 설마, 아 설마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뭐한말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하는 거에 그냥 밀려서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위수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이후에 전향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전향선언 했다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물어봐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 표현을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윤을 이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소위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 이거 지금 얘기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국민들도 설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하나씩 밟아가는 걸 보면 궁극의 목표가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에 얹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정말로 좌파 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어떻게 보면 전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의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은 사실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분의 3 이게 아니라 의결 정족수 2분의 1, 5분의 3, 3분의 2 그 어떤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은 여야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게임 당사자 모두가 합의할 때만 그 룰이 정해지고 법이 바뀌어질 수 있는 특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얻겠다는 이 자체가 반의회, 반헌법적인 정변, 반란을 하겠다는 거 이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위에 이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수사, 체포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안 가두면 재정 신청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다섯 개의 헌법기관을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대통령 좌파 친위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수처인데 국민들이 아직 이 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진짜 이제는 독한 마음으로 혈기를 가지고 저는 나서야 될 때라고 보는 게 이제 민주주의가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7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나마 민주주의 살아있을 때 싸워야지 민주주의 다 죽은 다음에 싸우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지난번 우리 원내대표님이 김정은이의 수석대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국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장외 집회 때 우리 대표께서 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교 안 하고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하냐고 했더니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용납하지 않겠대요.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270일 후에는 실제로 잡아 가두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저는 정말로 이제 우리 모두가 독한 결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비공개 되면은 그 비공개 시에는 정말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삼가드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는 우리 소위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저개발국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아주 기형적이고 권력이 집중된 괴물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거 절대왕정국가에는 경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제어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검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또 때로는 검찰이고 또 때로는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의 헌법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검사라는 제도 이 수사 절차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기관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분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가 검토해서 청구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찰에도 또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하는 노동청에도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사를 파견하거나 검사를 둔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검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 제정권자가 만든 인신보호 규정, 헌법 제12조의 인신보호 규정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 법안에 보면은 재정신청권을 부여해놨습니다. 공수처에. 즉 공수처가 기소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 다시 법원에다가 그 검사의 처분이 잘못됐다 하는 재정신청권을 부여를 해놨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 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단일한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행정부 소속이고 검찰도 행정부 소속인데 이것이 기관마다 다 다른 경우에는 그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왜 경찰에는 재정신청을 부여 안 하고 근로감독관에는 안 하고 세무조사라는 세무공무원한테 부여를 안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수처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합니까?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설립됨으로 있어서 수사총량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주므로 인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보안을 보면은 경찰은 지금처럼 또 수사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형 범죄 사건, 국민 관심 집중 사건, 이 인재 사건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 수사 총량이 늘어나서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사개혁을 하든 사법권개혁을, 사법개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데
이 사법개혁의 목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 우리 대표님께 두 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가장 무서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발언을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권하자마자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여기 많은 기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방송 등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권력만 대서특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언론을 우리는 이제 관제 언론으로 보자. 좌파 언론 하지 말자. 감시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무슨 좌파든 우파든 그게 언론이냐. 이렇게 해서 전부 관제 하나 시켰습니다, 언론을. 두 번째,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대법원 대법관을 다 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상시에 내 편 들어라, 우리 편 들어라. 이 사법부 장악군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보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위 북한 인권 단체를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하고 거의 삭감했죠. 좌파 시민단체만 국가 보조금을 계속 늘면서 시민단체, 대다수의 시민단체를 무근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첫 단계죠. 집권하고 2년 동안 검찰, 경찰을 통해서 적폐수사를 임명하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제거 수청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친위대, 전위대의 공수처만 설립하면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말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선거제 또 개편을 통해서 명부집권을 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쓴 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의미해 보십시오.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국정이 시작된다.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통치자들이 바로 그 제도를 바꾸거나 파괴한다. 우리 현실과 들어맞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가장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고 국민의 비판, 국민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전략을 제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뺏지를 사는 연장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장렬히 전사할 것이냐 예,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사계특위 우리 당 간사이신 윤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참 사계특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 공수처에 이렇게 목을 맬까? 사실은 정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다.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어야
문다혜라든지 김의겸이라든지 경호처장 감찰해야 돼요.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결론을 뻔합니다. 자신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반대 세력만 탄압하고 수사하겠다. 그 최종 결정판이 저는 공수처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을 공수처가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친문에게 벌을 주었던 성창호 판사 어떻게 됩니까? 즉시 공수처에서 판결 내리자마자 그 다음 순간부터 바로 성창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공수처에 목을 맬까? 복잡하게 이론적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 당선자 수사하지 않으면 그 검찰 검사 바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판사가 신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 바로 그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 1번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간명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 이미 민변에 다 장악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법기관 다 장악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장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민정수석이 일일이 나서서 그 사법기관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압력 넣는 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그 민정수석이 직권 남용죄가 걸릴 수가 있죠. 그것을 피하고 가장 간단하게 공수처를 통해서 다 장악을 한 사법기관을 다시 한번 뒤에서 컨트롤하는 최종적인 정점이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를 진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권력자를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붙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법 더 중요합니다. 선거법 반드시 저는 아까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먹들도 싸울 때는 상호 룰이 있습니다. 서로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총 들고 칼 들고 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거는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 사심이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권력을 연장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경제 실정으로 이런 표를 만회하기 위한 그런 야,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이다. 그게 못지않게 공수처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개특위 우리 당 간사이신 장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일개 법안도 아니고
명색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민주당 연대 아니더라고요. 창원 보니까 정의당 좌파 연대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까? 앞으로는 여야정 협의체 얘기하고 뒤로는 이미선 임명 강행하고 앞으로는 추경 협조 부탁하고 뒤로는 선거도 패스트 테러는 이거 기만이고 운호 아닙니까? 제1야당은 어떻게 이렇게 기만을 합니까? 기만과 우롱의 뒤통수를 친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향해서 오로지 뒤통수만 치는 뒤통수 민주당, 뒤통수 문재인 정권입니다. 급기야 선거제도 패스트를 태워놓고 자유한국당과 협상, 협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겁박이 정치입니까? 이게 협박이 정치입니까? 이런 뒤통수 전문정당, 협박 전문정당과 어떻게 무슨 국정을 운영을 논의합니까? 자,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제도라면 전 세계적으로 왜 고작 두 개의 나라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유리하면 민심을 받드는 제도이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다? 이런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공수처가 필요해서 선거제도를 땡처리 팔아먹는 이거는 또 어느 뒷골목에서 배운 뒷거래입니까? 민주당이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고 고귀하고 지고지순하다면 공수처에 팔아먹지 말고 선거제도만 패스트트랙 태우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명분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고 오로지 정략과 당리, 당량만 있는 민주당은 공당의 탈을 쓴 이익집단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막아냅시다. 이런 폭정을 막아냅시다.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원 정수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폐기하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 제가 앞장서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내려꽂는 선거제도를 지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제도를 지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제도를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국회의원 3분의 1을 간선제로 뽑겠다는 겁니다. 유정회가 떠오릅니다. 이거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선거제도뿐만 아닙니다. 땜빵 미세먼지 추경, 찔끔 산불 지진 추경, 총선 내표 부정선거 추경 제가 예결특위 간사로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 사개특위 의원이신 정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 경제는 파탄나고 민생은 엉망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선거제를 바꾸려고 할까요? 근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좀 아십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심상정 위원장 자체가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정확히 알 필요 없다. 이 선거제를 국민이 정확히 몰라도 됩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정치를 제일 오래 한 것 같은데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 오래 했다고 하시는 박지원 의원님도 자기도 이해 못하겠다는 이 선거제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복잡 난해한 이 선거를 막무가내로 패스트트랙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뭐 간단하죠. 지금까지 뭐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선관위 장악하고 또 언제 그러니까 언제 장악했습니까? 이제 입법부 장악하는 겁니다. 그 정치를 엉망으로 했던 베네수엘레 차베스 마두로도 이거 장악하니까 10년 20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구 집권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도났잖아. 그 제가 이해찬 대표 260석 거짓말입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거 이거 다 들어있는 보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연동형을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첫째입니다. 이게 아까 장재원 간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안 하는데 그 나라가 연방제고 내가 책임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 대통령제는 안 맞으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만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연동형 비례제 되면 담합과 꼼수가 가능하다고 몇 차례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알바니아에서 발생해요. 우리 지난번 4.3 보궐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두 당이 후보 단일화하고 선거 공조했어요. 그게 담합과 꼼수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런 거를 전제하지 않고 정당 득표로 하자는 건데 이미 담합과 꼼수를 해서 이거 지역구는 누구, 전국구는 누구, 이런 비례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권역별로 지금 하자고 전에 하면 틀림없이 영남당, 호남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정당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당도 나옵니다. 그런 여러 우리가 정치를 정치 철학에 의해서 하지 않는 그런 정당들이 나와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합과 꼼수가 되는 이런 복잡한 선거제는 단순해야 되잖아요. 승자와 패자 나오면 끝 아닙니까? 그런 단순한 선거제를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복잡한 이런 선거제 하지 말자는데 이거를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연동형 비례제는 위험성이 있다.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는 지역 그 투표로 당선이 되고 비례는 정당 투표로 그렇게 당선된다고 분명히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이걸 연동한다는 건 헌재 판결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거 연동형이 안 되면 위헌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를 또 여섯 명을 친문으로 갖다 놨으니 이거 위헌 판결도 안 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은근히 은근슬쩍 선거연령 18세 이것도 넣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선거연령 18세 이하도 우리하고 단 한 번도 상의 없이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고3부터 한대요. 고3부터 이게 의도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려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경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수 증가가 지금 의원수 증가가 필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억지로 뭐 의원수가 늘면은 뭐 반원인 해가지고 한 뭐 303명 수준에서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에는 연동형 100%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원 정수는 틀림없이 300명이라도 400명까지 갈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그러고 지금 패스트 트랙 하자고 해요. 저희가 헌정사상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왜 이 정권은 독재적인 발상으로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하겠다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요. 이게 이번에 저는 이제 그 정계특위에서 선거법만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직거래가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사계특위에서 이걸 또 맞추는 게 아 서로 간에 자기네들 이익을 야삼당은 의석 몇 자리 더 얻자고 또 민주당은 공수처 이걸 얻겠다고 이게 뒷거리 하는구나. 이 뒷거리에 의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게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진이 돼서 25일까지 사계특위 정계특위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의원 여러분 일치단결하셔서 막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진짜 이번에야말로 온몸으로 우리 막아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제가 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창원 성산에서 우리가 투표 결과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순서를 이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북한, 그 다음 정치, 그 다음 경제. 그러면 우리는 참 깝깝하지만 순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순서로 가면은 계속 이렇게 말려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순서를 경제 맨 앞에다 경제 놓고 그 다음 정치, 지금 너무나 엄중하니까 이 문제가. 그 다음 북한, 뭐 이런 순서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경제를 살리자 그러시는데요. 우리 경제가 언제 죽었나요? 죽이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멀쩡한 경제를 죽이는 거죠 지금. 죽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이고 있느냐. 우리가 2009년 딱 10년 전에 우리 국가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292조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올해 예산 이대로 가면 500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거 돈 누가 냈습니까? 두 사람이 딱 냅니다. 세금은 두 사람이 내잖아요. 개인, 법인 두 사람이 내는데 두 사람이 돈 내서 등골이 빠지게 지금 뒷바라지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누가 쓰죠? 세 사람이 씁니다. 재정이 쓰고 기업이 쓰고 개인이 소비 행위로 다 쓰고. 그런데 재정은 그냥 돈이 곳간에 넘쳐갖고 퍼퓰리즘 하는 거 아닙니까? 퍼퓰리즘이 뭐예요? 자식이 써야 될 돈 부모가 다 쓰고 죽는 게 퍼퓰리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사실은 이 문제 얘기하니까 이 문제만 자꾸 얘기하니까 쟤네들 프레임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맨날 정치 싸움만 한다고. 우리가 집회를 하든 아니면 의총을 하든 뭘 하든 경제 얘기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에서 이놈은 세금 좀 어떻게든지 들고 둬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개인이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빨아다가 쓰니까 이걸 누가 동의해줬습니까? 국회가 동의 안 해줬으면 재정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이걸 안 막아주니까 퍼퓰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다 해주면서 우리는 말로만 지금 퍼퓰리즘 하지 말아라 뭐 복지 이렇게 늘리다간 베네수엘라 된다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경이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나서 사실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이것도 막아야 되지만 근데 사실은 국민은 이거는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두 번째나 갈 거다. 첫 번째는 그래도 너희들은 경제를 어떻게 얘기해달라. 경제를 어떻게 좀 진단을 해서 핵심을 찾아서 그거 해결해달라. 그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의 1번은 경제 망가지는 거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동조하지 말자. 이거 도와주지 말자. 이거 해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라는 용어 자체가 전 안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잘 오던 경제를 94년에 10,000불, 2006년에 20,000불, 2018년에 30,000불입니다. 딱 12년 간격으로 10,000불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한 경제를 죽었다 그리고 살리라 그럽니까? 죽이지 못하게 막아야죠. 선순환이 되게만 해주면 경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알아서 경쟁력 갖춰서 하게. 근데 자꾸 간섭을 하고 억제를 하고 대기업이 죽으면 중소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70%인 나라에서. 물건 10개 만들면 7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 수출을 중소기업이 합니까? 대기업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1차 벤더, 2차 벤더 하는 거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1차 벤더, 2차 벤더가 해먹을 게 없으니까 저 아랫사람들이 하던 거, 조그만 회사들이 하던 거 그런 것까지 가서 자기네가 합니다. 왜? 어떻게든 연명을 해야 되니까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좀 버텨봐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라도 이거와 함께 두 가지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집회, 어떤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잊지 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대방은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0일 강화문 대집회에서 명연설로 국민들을 감동시킨 전희경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의 이제 갈 길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에 있다라고 봅니다. 언론의 보도 추세를 보면 공수처는 높은 사람들 잡아들이자, 나쁜 짓 한 높은 사람들 잡아들이자라는 좋은 거 아니냐. 선거법은 모르겠고, 그야말로 복잡해서 모르겠고, 자유한국당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막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프레임에 갇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개 프레임에는 절대 갇힐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은 옳고 그름 명징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끼리 규칙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동안의 선거를 어떠한 선거를 치르고도 우리가 그 다음날 언론 살펴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누가 일부러 이렇게 결론을 낼래도 낼 수 없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자 너무나 딱 떨어지는 표심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전에 새누리당 시절, 한나라당 시절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여타 야당들이 주장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의 룰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저 사람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먹게 하고 이면 합의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로 가는 전초전입니다. 이것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싱가포르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국가다라고 만든 리콴유는 26년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리콴유가 사망했을 때 싱가포르 사람들 아무도 26년 장기 집권 독재자 죽었다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안타까워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머지 잔여 기간 3년을 넘어서 문재인 식의 정권이 5년, 10년, 50년, 100년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잘하는데 선거법을 바꾸든 뭘 바꾸든 더 잘해봐라. 앞으로 더 해봐라. 경제는 망하고 하지 말라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탈원전하고 일자리 없애고 자영업자 못 살게 만들고 소상공인 다 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 야, 선거법 바꿔서라도 50년 해봐라, 100년 해봐라? 아니요. 북핵 오리무중으로 공중에 떴습니다. 고립 외교하고 쇄국주의로 상투 틀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외치는 문재인 정권, 야, 너희 대북정책
정말 잘한다. 너희 선거법을 바꾸든 룰을 바꾸든 50년 해라 100년 해라. 아니요. 선거법을 바꿔서라도 50년 100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는 몇 자리 의석 더 얻어서 민주노총식의 강성 정책들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정의당입니다. 지역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정치연명 해보겠다는 민주평화당입니다. 집안 싸움도 단속 못하고 어찌됐든 바뀌어야 살겠지 하고 혹시나 기대하는 바른미래당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셔야 게임의 룰도 바꿉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 우리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문재인 교육정책 100년 가도 좋겠냐? 문재인 경제정책 대북정책 100년 가도 되겠냐? 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최전선의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의 싸움을 지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의 공개 발언 신청이 더 있는데요. 이채익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공개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이세기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직접적이고 또 이름을 좀 거명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선거법 날치기, 이 공수처 날치기 이 부분은 저는 정치 야합이고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 연명이다. 정치 연명을 하기 위한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옛날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70이 넘은 손학규 대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연동형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 연명이고 뭔가 마지막 여의도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욕심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저도 몇 차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공개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토록 김관영 대표가 나이도 젊고 또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민주당에 입당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입당이 여의치 않습니까? 전북 군산에서 본인이 삼선 진입이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바른미래당 의원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의원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김관영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목숨을 거는 것은 본인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 정치인 살기 위한 그 생존 방법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대표는 이 시점 분명히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의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고 직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당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저히 다음 총선에서 가능성이 없고 또 연맹을 하려고 하면은 또 담합 민주당과 담합 하지 않으면은 당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희귀한 연동제를 야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민주정당이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입니까? 우리는 이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은필칭 국민을 위한다, 애고한다 하지만 저는 이 선거법 공수처 날치기 시도는 야합이고 특정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연명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네들의 논리는 민주주의와는 정면 배치되는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저는 담합과 꼼수, 민심 왜곡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의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비공개 대책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